이제 설날 주일 찬양 예배 시간이 되었으므로 모든 성도들은 온라인으로 들어오셔서 지금 우리가 새벽 기도회 6시 마치고 오전 11시 주일 대예배도 마치고 그리고 이제 저 또한 어머니 댁으로 향하면서 차 안에서 이렇게 예배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두 다 찬송가 393장. 차 흔들려. 차만 안 흔들게 해주세요. 찬송가 393장 부릅니다.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천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하늘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주의 또 만물이 주연가 드러내도다. 진실한 주 살아 나타내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들고 내일의 소망, 수많은 만복을 내리시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시간을 갑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자작한 거죠. 자, 당장 죄를 사야죠. 자, 이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22절부터 26절 창세기 49장 22절부터 26절 창세기 49장 22절부터 26절까지 오늘은 교독지 않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았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 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손주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상이 한 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자, 이제 여러분에게 미리 나눠준 그 설날 가정예배 부분을 다 보시기 바랍니다. 하셨죠? 명절에 온 가족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큰 은혜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전통적으로 명절에는 차례 같은 토속신앙의 의식을 치렀습니다. 조상에 대한 감사의 마음도 있었겠지만 그런 것을 잘해야 복을 받는다는 생각도 자리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참된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115편 15절은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라고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무속신앙의 복처럼 간신히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당연히 가지고 계신 주권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명절을 보내는 것은 가장 복된 일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야곱이 자신이 가장 사랑한 아들 요셉의 장례를 말하는 예언입니다. 야곱의 축복이라는 복음성가로도 유명합니다. 요셉은 야곱의 열두 아들 중 열한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야곱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형들의 시기를 받았고 형들은 아버지 몰래 요셉을 노예로 팔았습니다.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가 오랜 시간 고통을 당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이집트인 고대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요셉은 7년의 풍년을 만나는 동안 그 이후에 찾아올 7년의 흉년을 대비하였고 그 결과 애굽은 극심한 흉년에도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변의 나라들까지 애굽에서 식량을 구입하여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 흉년을 계기로 요셉은 자기 가족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흉년 7년 2년째에 자기 형제들이 애굽으로 식량을 사러 왔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자신을 팔아넘긴 악한 형제를 용서했습니다. 이것은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의 그림자요 예표가 된 겁니다. 그리고 연로한 아버지와 모든 가족을 애굽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지내며 6년간 계속된 식량 위기를 넘길 수 있었고 물이 풍부하여 농사와 목축에 유리한 고센 지역에서 400여 년을 살며 수백만 명의 그 인구로 불어나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샘 곁에서 심어진 나뭇가지처럼 번성할 것이라고 축복했습니다. 부모와 가족을 사랑한 요셉은 야곱의 축복처럼 되었습니다. 그는 가족을 사랑해서 보호했고 그의 가족은 번성하여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했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가족을 사랑한 요셉의 성품이 그 자신과 후손에게 큰 복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복은 위기에서 벗어나게 할 뿐 아니라 가족까지도 구원하고 세상을 복되게 하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요셉이 무성한 가지이며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는 말씀은 자신의 한계와 위기를 극복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큰 유익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참된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에게 복을 주신다면 우리는 행복한 가족이 될 뿐 아니라 이웃과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유익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신다면 자녀들이 잘 될 뿐만 아니라 연약한 이웃에게 하나님의 복을 구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내리사랑이라고 하지요. 그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내리사랑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지도 못하던 때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는 벌을 담당하셨습니다. 저는 가끔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찬양을 가끔 하기도 합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벌을 피하고 구원받을 길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구원의 복을 받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되고 아름다운 모든 복을 받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다같이 찬송가 429장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29장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모든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눈신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품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원세 너의 어깨 먹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엄만 먹어 나가라. 어둠 목을 세워보아라. 그신 목을 내가 올리라. 어둠 목을 세워보아라. 주의 목을 내가 올리라. 잠깐 기도하고 주기도 묻도록하십니다.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먼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설날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침 식전에 모두 세배를 바치고 이렇게 주일 예배를 참석했다고 간증하였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 새벽 기도에 오전 6시, 오전 11시 주일 대회를 마치고 오후 2시 온라인 주일 찬양 예배까지 이렇게 잘 마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 올 한 해 동안 큰 복을 내려주시고 그리고 물질신 만문신보다 생명을 살리는, 돈보다 생명을 더 귀히 여기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또한 올 한 해 우리의 표, 2023년도 주의학병교의 표를 아시지요. 온라인 세상, 온라인 영성, 온라인 한몸, 온라인 교회, 그리고 또한 우리의 목표를 아시지요. 첫 번째로 기후위기에 처한 지구구의 교화기, 파괴된 하나님의 창조질서의 복원, 그리고 또한 짐승과 모든 이제 생명체들이 다시 복원되어져서 이제 짐승의 바이러스가 사람의 몸속으로 오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는 운동, 비닐과 그리고 또한 플라스틱 추방 운동, 그리고 또한 탄소 제로 운동, 이 운동들을 우리 초협병교회가 앞장서서 나가며 이제 기후위기 한암 비상행동과 기후위기 강동 비상행동에 참여하며 이제 열심히 돕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사 이제 올 한 해는 하나님의 창조질서 보존에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귀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가난한 이웃들이 너무나 추운 데서 자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잠자리 마련과 그들의 먹거리 마련, 구제선교를 더만 열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그리고 또한 올 한 동안 11조를 드리는 진성성도 300명 기도용사 출석을 위하여 우리가 총력, 모든 성도 총력전도, 총력 출석하는 한 해로 잡았습니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 열심을 다해서 믿음 생활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연회산도 늘리고 이제 풍성한 교회가 돼서 이제 외로운 지역에서 전도하는 미전도 종족 선교사들과 도서 섬마을과 그리고 또한 동호촌에서 외롭게 묵게는 목회자들과 그리고 또한 결식 신학생들, 그리고 또한 비니라스와 그리고 또한 콘테르박스에 거주하며 이제 냉방이 되지 않는 곳에서 죽게 되는 그들에게 많은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아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설날 가정예배입으로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인류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